지난해 제주도에 5월걸상이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광주에 제주 4.3을 상징하는 4월걸상이 설치됐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데요. 제주는 광주를 보듬고 광주는 제주를 보듬으며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연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 관 한편에 작은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4월 걸상입니다. 작품 이름은 민중의 힘입니다.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았습니다. 큰 바위에서 작고 매끈한 돌로 변한 몽돌의 모습은 거친 시간을 견뎌내며 작아졌지만 결국 4.3 폭력을 견디고 이겨낸 민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 4월걸상은 이렇게 시민 누구나 앉으시면서 제주 4.3과 광주 5.18을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몽돌을 비유해서 재민 도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표현한 건데 그 어차피 구부러진 총알이 어찌 보면 잘못된 권력이고 폭력, 국가 폭력이거든요. 이번에 세워진 4월걸상은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서귀포시청 앞에 5월걸상을 세운 것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광주 광산구에 4월이라는 걸상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족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5월 어머니들도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4월 걸상은 작은 조형물이 아닌 서로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3이나 광주 5.18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폭력의 고리를 끊고 해체하기 위해서는 대중 모두가 폭력의 피해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고 연대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자라온 폭력의 확산과 승계를 차단하고 인간 존중과 평화의 연대를 강화하는 참으로 희망찬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미가 서린 곳이라면 어디든지 놓여지고 있는 5월걸상은 다음 달에는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에 8번째 5월걸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